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번 주에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현재 새만금 표류기라는 약간 프로젝트형 컨텐츠를 이번 주에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월화수목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 새만금 표류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KBS가 아마 같이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만금 표류기에 이 새만금 표류기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주요 BJ가 주요 BJ가 기훈님, 지혜님, 그리고 성명준님, 티보누나님, 달리아라 복남님 이렇게 다섯 분의 BJ가 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는 BJ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식 방송인데. 일단은 좀 이제 메이저 BJ 분은 이제 기훈님하고 지혜님 이두 분이 약간 이제 메이저 BJ인데, 그래서 이 새만금 표류기라고 이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번 주에 한번, 그럼 도대체 새만금이 어디길래? 응? 새만금이 도대체 뭐길래? 이 새만금 표류기를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할까? 컨텐츠 어떤 컨셉인지는 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기우님하고 지인님하고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새만금 표류기 컨텐츠 보니까 뭐, 그냥 몸만 오라고. 응. 그냥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새만금 표류기 그걸 이제 컨텐츠를 지금도 아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새만금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으로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게 지리적으로 약간 좀그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새만금이 낙점이 된 건가 해서 이 간척 사업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간척이라면요, 리클레이션, 영어로 리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호수나 바닷가에다가 제방을 쌓아요. 제방을 쌓고 이제 제방에서 육지 방향으로 물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물을 빼든지 매립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육지로 만들어요. 근데 보통은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어원에서는 호수를 간척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요. 호수 간척도 포함을 시키고, 간척을 할 때요, 물을 빼거나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방조제를 쌓고 안쪽에 이제 일부 구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담수호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땅을 메워서 올리는 매립은 간척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간척지를 만들기에 유리하려면요, 일단은 갯벌이 있어야 돼요. 갯벌은 일단 땅이죠. 갯벌이 넓어야 되고, 해안선이 좀 굴곡이 많아야 돼요. 지금 여기 새만금 지도처럼 들어간 곳이 좀 있어야 돼요. 들어간 곳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조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방조제의 중간 지점에 사주나 섬 이런 게 많으면 연결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일본의 간사이 국제공항의 경우는 진짜 그냥 아싸리 그냥 바다를 간척한 케이스지만, 수심이 깊을수록 공사의 비용은 늘어나요. 그리고 부등 침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현대 항만 시설들은요, 아주 조그만 항만 시설이라도 다 대부분 간척 또는 매립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농토를 얻기 위해서 간척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공업부지,
주택, 공항시설을 목적으로 건설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요, 그 서쪽에 영종도하고 동쪽에 용유, 서쪽에 용유도하고 동쪽에 영종도 사이를 거기를 매립을 해서 만든 곳이 인천공항이에요. 그 영종 하늘도시 이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영종 하늘도시가 있는 쪽은 그 영종도 섬 본토하고 이제 인천공항 사이에 그쪽에 일부 구간은 매립을 한 구간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대부분의 구역은 이제 약간 그쪽은 이제 섬 본토를 조금 활용을 한 곳이에요. 근데 인천국제공항은 매립해서 만든 부지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가 조금 늦게 놓인 이유는 이제 그 구간이 그 인천공항 구간을 지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철도는 조금 늦게 놓였어요. 그렇고 지금도 영종 하늘도시는 계속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천의 경우요, 인천의 경우 그 남쪽의 송도국제도시나 북쪽의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매립을 했어요. 이쪽도 간척해서 만든대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간척해서 만든 동네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어디 어디가 있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간척지에 일단은 자, 우리 이 땅을 지도를 펴요. 지도를 펴고 이제 중간에 섬 같은 데가 있으면 그 섬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방조제를 이어요. 그걸 이으면 일단 제방을 만들어요. 참고로 제방을 만들면 그 제방은 도로로도 활용이 될수 있어요. 자, 제방을 만든 다음에 바닷물을 막죠. 그 다음에 담수를 만들어요. 담수가 되면 그 다음에 물을 빼요. 물을 빼면서 토지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땅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배수 시설을 통해서 물을 배수를 시키고 그럼 이제 저지대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일단은 바로 거기에 딱 흙을 메울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갯벌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갯벌이었기 때문에 이 염류 농도가 좀 짙어요. 이 염류 농도를 낮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침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리 그 복토 그 매립을 통해서 복토를 해요. 땅을 더 쌓아가지고 그 흙을 좀 만들어놔요. 그래서 더 도둠을 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매립토로 활용하는 흙이 주변에 있는 산이 토취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는 경우는 산이 확확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깎아서 평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부지는 그만큼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원래 동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이 완전히 달동네 그런 거여가지고 거기를 산지를 깎았어요. 아파트를 만들면서 산지를 깎았더라고. 그렇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항로나 항만을 준설해서 준설토를 이용해서 간척을 하기도 해요. 참고로 네덜란드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매립토가 부족해가지고 배수시설로 해가지고 해수면 이하 간척지를 만들었어요. 네덜란드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배수시설에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들어놔요. 근데 이제 바다를 간척을 하면요, 이제 토양에 소금기가 있어요. 염류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로 활용하려면 일단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지대라서 소금기가 자연적으로 씻겨서 내려가려면 정말 수십 년이 걸려요. 이 때문에 배수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좀잘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흙을 갖다가 복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로 사용 가능한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척촌이 생기는데 농업을 하거나 염전을 만들거나 염전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염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양식, 양어장 이런 사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경 국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태는 간척지를 농경지로 활용을 하는 그런 농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간척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도시를 만들게 되면 정말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배열은 우리나라 그 요즘 그 배드타운 신도시들 있죠? 배드타운들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고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죠. 대부분은 그래요. 다만 그 갯벌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갯벌은요, 옛날에는 정말로 쓸모없는 땅이나 유휴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생태학적으로 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 꽃게도 갯벌에서 잡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 굴도 갯벌에서 따요. 갯벌에서 따는 해산물들 굉장히 많아요. 생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갯벌은요, 자정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정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 자정 능력이 좋아서 흔히 비유를 하기를 바다의 콩팥이라고 불려요. 콩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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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요. 그 박보드레 씨가 했던 거. 왜?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리고 농경지의 중요성이 요즘은 좀 줄어들기는 해요. 요즘은 좀 농경지 중요성이 좀 감소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도요, 솔직히 간척 후의 농업적 수익보다 그 갯벌에서의 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0년대에 새만금 간척 사업 비용이 1998년에 2조 500억 원 규모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근데 이미 이 IMF 전후로 농경지 개발 갖고는 이거 투자 이익 환수가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예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새만금 이 간척 사업은요, 그 농경지도 만들기는 해요. 지금 여기 뭐냐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제가 잘안 보여서 한번 확대를 해보면 그 농업용지도 분명 있어요. 이좀 약간 그 김제평야 쪽에 그 호남평야죠? 그 호남 김제평야 쪽에 농업용지를 조금 만들기는 해요. 만들기는 하는데 예전보다는 그 농업용지가 조금 줄었어요. 비중이 줄었고, 그래서 산업단지 주거지역 이런 게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환경 파괴적인 측면에서 조수 흐름이 방해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군산은 이미 새만금을 만들기 이전부터 그 군산항을 만들기 위해서 간척을 좀 일부 했어요. 상습적으로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이에요. 목포도 그래요. 목포 같은 경우도 그 영산강 하구 쪽을요, 방조제를 만들고, 그 영산강 하구 쪽은 지금 그 목포하고 영암을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지금 서킷이 있죠. 그 영암 같은 경우는 그 레이싱 서킷이 있고, 그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남학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금 도청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조류가 흘러가 나가야 할 길목을 간척으로 막아버리니까 물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1990, 이, 처, 이제 1950년대, 60년대 잠실이요. 잠실을 개발할, 그 송파구 개발할 때 잠실 같은 경우도 한강변을 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한강의 본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석촌호수예요. 예. 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촌호수가 한강의 본류예요. 지금 왜 갑자기 새만금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에 아프리카 TV에서 새만금 표류기라는 컨텐츠 공식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촌호수의 본류였는데 땅이 퇴적되고 그리고 근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한강에 한번 대홍수가 일어나는 바람에 뚝섬 쪽으로 한강이 조금 그 위쪽으로 그 선형이 흘러버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강의 흐름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잠실을 처음에 매립을 할 때요. 잠실은 지금은 이제 배수펌프장이 좀 확충이 돼 있죠. 송파구에 배수펌프장이 지금은 충분히 있고 잠실대교도 그 문제 때문에 수중보가 있어요. 잠실대교에는 수중보가 있어요. 그런 게 확충이 되기 전에는 물난리가 좀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실의 옛날의 아파트는 막그 지상에 1층이 집을 안 지었어요. 1층은 주차 공간을 놔두고 2층부터 짓는 경우였어요. 요즘 아파트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의도를 이제 개발을 할 때요. 여의도도 이제 원래 조그만 섬이었는데 조금 매립을 한 거거든요. 밤섬은 오히려 폭발을 했잖아요. 한강 개발한다고. 여의도를 개발하게 되면서 밤섬을 폭발하게 된 건데.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색강을 매립을 안 했어요. 모래섬에다가 좀더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지금도 색강이 있잖아요. 지금은 색강에도 자전거 산책길이 놔져 있는데 그 자전거 산책길은 색강길은 그거예요. 색강길은 지금은 이제 경인 운하가 연결이 그 경인 아라뱃길이 연결이 되면서 인천 앞바다가 수위가 조금 올라간 시기가 있거든요. 만조 시기. 그때에는 그 길을 통행을 못해요. 색강 자전거 길은. 왜냐면 좀 지대가 낮게 들어가거든. 왜냐면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하고 여의 하류 나들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으로 원래는 옛날에 여의도를 들어가는 자전거 길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색강 길을 그 밑에 지하보도로 뚫었어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요. 그럼 거기가 잠겨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요. 원래는 계속 거기를 못 걷게 돼요. 그렇구요. 그래서였기 때문에 새만금의 새로운 항만은요, 조수의 흐름을 고려해서 인공섬 형태로 만들어요. 인공섬 형태로 만들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기네스북에 들어갔어요. 기네스북에 들어갈 정도로 현재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서해 바다가 조수간 만차가 세계 랭킹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간척의 경우도 있어요. 역간척의 경우는요,
기존의 육지인데 갯벌과 같은 해안 습지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육지였던 지역을 물로 만들거나. 이 경제성이 변화를 하거든요, 요즘은. 요즘은 농경이 농경이 농자 천하지대본이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은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새만금 예전에 비해서 그 계획되는 농업 용지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해안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갯벌 가치가 커져서 그 갯벌로 오히려 다시 복원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도요, 현재 지금 서천 쪽에서는요, 금강 하구 지역의 역간척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도 그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순천만 가면요, 생태습지 있잖아요. 생태습지를 만들고 있어요, 순천만이. 그래서 지금 순천만 쪽을 역간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역간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제정원 박람회가. 순천만 생태습지가. 그래서 순천이요, 여름에 좀 많이 더워요. 제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 덥더라. 자, 그렇구요. 이제 자연적인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곳이 꽤 많아요. 그렇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번 그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간척 이전에 전북 서해안이거든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따왔어. 이미지 찾기. 이 사진이에요. 요 사진인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간척 이전에 요 군산이 되게 쪼그랬어요. 군산은 거의 그 섬이었고요. 고군산 군도였어요. 고군산군도가 지금의 군산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임피, 함멸 이런 데가 있었고, 그리고 만경, 김제, 여기 움푹 들어간 데가 만경강 지역이고, 여기 김제 밑에 동진강 지역. 그리고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 태인읍. 요즘은 신태인읍이 더 커졌죠. 이 태인이 바닷가에 붙어 있었고요. 고부,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곳이죠, 처음에. 정읍에서 바다가 그렇게 안 멀었어요. 이 정도였어요. 간척 이전에 진짜 이전이었는데, 서기 300년대 전북 지역 해안선이라 그래요. 전주의 코 앞까지 바다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현재 2015년 정도 해안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 완성 시점에 전북 서해 해안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 간척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간척 사업을 뭐냐?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요,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요, 지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지도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지도 업데이트 된게 지금 이거야. 여기 새만금 방조제가 놓여 있죠? 여기 그 군산의 경우는 정말 고군산 군도였는데, 지금 군산은 진짜 그 물론 자연적으로 흙이 퇴적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변산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변산 반도국립공원, 여기는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데고요. 그 예전에 비해서 땅이 좀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새만금 간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군산공항 밑에 막 가끔 막 녹지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원래 섬이었다는 거야. 그 섬이었던 거를 어떻게 예전에는 계속 육지 바로 앞에 붙어 있었던 섬부터 야금야금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이렇게 땅을 넓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호남평야. 그 원불교 재단의 그 원광대학교가 익산에 있잖아요. 그 원불교 쪽에서 사실 이 간척 사업을 아마 좀 많이 그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간척은 고려 때도 했어요. 고려 때 간척을 했던 이유는요, 고려 때 간척을 한 이유는 고려 후기에 그 몽골하고 싸운답시고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잖아요. 강화도로 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강화도에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바다를 간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엔 그 추가 간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성모도가 송가도, 어유장도 하고 합해져서 지금의 성모도가 된 거예요. 그러고 그 강화도에 만이산 있잖아요. 원래 만이산 바로 앞에 바다였는데 거기도 지금은 간척이 돼 있죠. 그래서 서남의 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굉장히 갯벌이 넓어요. 수심이 얕으니까 간척하기에는 입지가 좋기는 해요. 고려시대 때부터 일단 간척을 했어요. 1235년에 강화 영안제를 축조를 했고, 1246년에 고려의 서북면 병마절도사 김방경이 평안북도 정주의 위도에서 바닷가에 둑을 쌓고 개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고 1256년 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아서 둔전을 만든 그 고려사 기록이 있어요. 1356년에도 전라도 임피 연해 지역에 제방을 쌓고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경기도 통진하고 김포 통진이에요. 그리고 고양포에 방조제 축조를 했고요. 세종 때도 해안에 둑을 쌓았어요. 농지를 만들었어. 왜냐면 세종시대 때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요, 이제 수리시설, 축조기술 이런 게 발달하면서 민간들이 간척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남 윤씨 가문이 해남, 진도, 굴포, 노화도, 고금문도 이런 데를 간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산미 증식계획을 목적으로 해서 서남해안을 대규모 간척을 하게 돼요. 대규모 간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 이제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요. 현대 토목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광복 직후까지는 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나 항만 건설을 목적으로도 간척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간 2008년에까지만 따졌을 때 간척지의 면적이 1100제곱킬로미터나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송도 국제도시가 공사 중이었으니까 그때의 그 면적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요. 그 2016년 기준으로는요.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1864제곱킬로미터의 국토가 새롭게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환경 파괴하고 경제성 문제로 이제 좀 반대하는 간척지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간척지를 만들 때의 기준은 농경지 확보여가지고 서해안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요, 지금은 이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 농경지 확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농경지 확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지금 방조제가 완성이 돼 있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도 논란이 굉장히 커요. 자, 잠깐만요. 그 간척지 개발 현황 한번 지도를 좀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그 간척지 개발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 지금 제가 그 그냥 간척 사업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새만금 표류기가 KBS하고 아프리카 TV하고 합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간척지 개발 현황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서해바다 지금 대부분이 엄청나게 그 간척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인천 같은 경우도요. 인천은 지금 영종도하고 용유도 사이에 이미 인천국제공항 때문에 지금 이미 매립이 끝나 있고요. 그리고 그 시와 쪽은 공사 중이긴 한데 담수호 계획은 포기했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삽교천, 아산 이런 데 완공을 했고요. 가로림만은 예정지구인데 지금으로서는 소식이 없고요. 그 안면도 쪽이 지금은 안면도에 다리가 놔져 있잖아요. 안면도에 다리가 있는데 안면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다리도 소용이 없게 안면도를 섬으로 메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천해 수욕장 이런 데를. 근데 이쪽은 대천해 수욕장 이런 데 찾는 사람들 위주로 아마 반대가 좀 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천 쪽에 그 장항 쪽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새만금 지금 공사 중이고 그 새만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예 그 황해바다 쪽을 대규모 간척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나 계획이에요. 그리고 신안 쪽도 지금 만들 계획이고 목포는 이미 그 영산강 하구 쪽은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영암 밑에 쪽에 군내 쪽 이쪽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해바다 쪽도 원래 간척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순천만, 여수만, 광양만 이런 데는요 예정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면 순천만은 지금 생태습지를 복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대부분을 매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예 그냥 새만금의 몇 배야. 응. 하지만 새만금으로 인해서 논쟁이 커진 이후로 그 환경 파괴 문제 및 비용 대비 경제 효과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이 계획은 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백지화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은 그러하고요. 그래서 주요 간척지 뭐냐, 원래는요 그 화성이 우정읍하고 그 제부도 그리고 대부도, 제부도까지 연결해서 원래는 그 화성의 화자, 옹진군의 옹자를 붙여서 화옹호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대부도 바로 옆그 영흥도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행정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화옹호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화성의 그 궁평항까지만 간척을 했어요. 궁평항까지만 간척을 해가지고 화성호가 됐고요.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남양에 그 이제 공유 수면을 사가지고 바다를 메우고 현대자동차 그 주행 시험장을 지었고요. 그리고 시와호, 안산 시내에 원래 사리포구가 있었는데 그 시와호가 시와 방조제는 완공을 했어요. 시와 방조제를 완공을 해가지고 현재는 그 대부도까지 연결돼 있어요, 방조제가. 하지만 현재 담수호는 포기가 됐고요, 환경 문제로. 그래서 지금은 해수가 순환되어 조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 시와 테크노밸리, 그리고 백옷 신도시, 그 월곶 쪽에 가면 있어요. 백옷 신도시 거기 있고, 인천은 간척지가 굉장히 많아요. 강화도 몇 배로 불어났어요, 간척을 하면서. 그리고 인천 도심의 인천의 구도심이 상당수가 그 19세기 말까지 바다하고 갯벌인 곳이 많았어요. 지금은 월미도도 육지로 돼 있잖아요. 그 인천 지금의 그 원래는 그 제물포역까지가 있었는데 그 현재 인천역까지 만들면서 그 인천역이 원래 앞에 바로 바다였어요, 경인선 만들 때. 근데 지금은 월미도까지 간척이 돼 있죠. 월미도 걸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인천 경제 사유구역, 그리고 그 인천국제공항이 매립 지역이고요.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1990년대 매립을 시작해서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 청라 국제도시, 원래는 동아건설이 그 산업단지하고 농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을 했다가 현재는 LH 공사에 매각해서 현재 청라 국제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의 서산 간척지, 그 전라북도는 부안군에 있는 개화 간척지가 있고요. 현재 새만금 간척서,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광양 포스코가 있는 쪽이 광양만하고 광양항구, 광양항이 그 광양만을 간척을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 흥국사 있고 막 이런데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 쪽이 옛날에 여천시였는데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 그 현재는 거기가 이제 그 여수반도도 거기 그 간척이 된 거예요. 거의 지금 여수도 간척이 된다고요. 그 보성의 등량만 1937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됐고, 고흥군
21세기에 이제 농업 용지로 좀 많이 쓰이는데요, 고흥은. 그리고 부산의 남포동. 부산 1호선 남포역이요. 이것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왔대요, 공사를 하다가. 남포동. 그리고 마린시티가 있고, 그리고 용호만. 그리고 남천의 삼익비치, 명지 오션시티, 그리고 현재 부산신항. 부산신항 있죠? 그 고속도로 연결돼 있죠? 그 부산항 북항하고 원도심. 일제강점기에 간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도요, 북한 신도군이 제방을 100리를 만들어가지고 둘러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주 다사도에서 철산 대계도까지는요, 새만금 방조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18km의 제방이 건설이 되어 있고요. 북한도 경제 침체하고 식량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인해서 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간척지 건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비료 사오고 협동농장 개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정말로 간척 사업의 정말 대표 브랜드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간척지가 영토의 25%예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영토의 대부분은 그 뭐냐, 해수면 이하로 표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간척 그이 간척 사업 때문이에요. 네덜란드 국가 이름 자체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거죠. 수도인 암스테르담만 해도 네덜란드는 간척지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경우는요, 섬을 여러 개 띄어놨고 그 사이들로 운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폴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플레볼란트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인공섬이 있어요. 원래 육지도 없었고요. 간척 전에는 자위더해라는 내해였어요. 그래서 1918년 코르넬리스 렐리라는 사람이 구상을 했다가 기술적 한계가 있었고 간척 공사는 1957년부터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구상자의 이름을 딴 헬리시타트라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도 요즘은요, 일부 간척지를 습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제방이나 벽으로 막고 물을 퍼내는 데 해냈던 역할을 바로 풍차가요. 지금은 풍차가 아니고 전기로 해요. 그리고 일본도요, 일본도 뭐냐, 바다 위에다 인공섬을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인공섬을 많이 만들었고요. 일본은 1284년부터 이 간척을 했다 그래요. 산지 비율이 워낙에 높아요, 일본이 후지산. 그래가지고 농토 확보를 위해서 간척을 했는데, 세계대전 이후에는 항만시설,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의 목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도쿄만을 매립하기도 했고요. 오다이바 아니면 간사이 국제공항 이런 데들을 다 이제 매립을 해요. 근데 이제 간석지 갯벌이 상대적으로 별로 안 넓어요. 왜냐면 일본의 바로 옆에는 태평양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간척을 많이 할수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간척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나리타 공항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1978년에.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공항들은요, 가급적 인공섬을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이 국제공항, 고베공항, 그리고 그 후쿠오카까지도 지금 인공섬으로 만드는 그 떡밥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간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땅이 연약 지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척 초반부터 막 난항을 막 빚고 막 그렇게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홍콩도 일부가 간척 지역이고요. 그 홍콩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홍콩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홍콩은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 홍콩은 영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래서 간척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마천루 빌딩들 있잖아요. 그런 빌딩들이 되게 간척지에 있어요. 까오룽반도 국제상업센터 간척지에 있고요. 그리고 카이타 국제공항 바다를 메꿔서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홍콩 국제공항은 1998년에 개항을 했는데 칭랍콕 섬을 기존의 몇배 넓이로 간척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항은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싱가포르 역시 현재 135제곱킬로미터를 간척을 했어요. 그 국토가 너무 좁으니까 그 간척을 위해서 모래를 이제 주변 국가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창이 국제공항이 대부분 100% 간척지예요. 홍콩하고 마카오 같은 경우 워낙에 이게 자치령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마카오도 이제 간척을 하게 되죠. 1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됐는데 30제곱킬로미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그 뭐냐 원래 그 홍해바다 있잖아요. 아니다, 홍해바다가 아니고 페르시아 말인가. 어쨌든 두바이유를 통해서 벌어놨던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그 이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 간척지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가 되게 가관이다. 아랍에미리트 간척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그 간척을 했던 섬 모양이요, 굉장히 모양이 독특해요. 이게 왜냐면 여기는요 관광 및 휴양지 개발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부다비에도 있긴 한데 두바이가 이게 진짜 대박이야. 대신에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간척지에 맹그로브를 심고 있어요. 환경 문제를 의식하고 있어. 그래서 습지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간척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환경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만금도 좀 그런 반대가 좀 많이 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척 사업에 대한 간척 사업의 역사 이거를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의 향후 다음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